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Mass Education Leaders Forum에서 저는 수학교육과 AI 교육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성균관대학교 자연대 수학과 이상구입니다. 최근 제가 한 학기 강의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중에 하나인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선형대수학 또 확률통계 또 다변수 미적분학 최적화 이론 등의 수학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에 관련된 내용은 이 웹사이트와 여기에 정리된 그런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수학적 주식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필요한가? 여기에 보면 선형대 수학, 통계학,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,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.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적분학, 선형대수학, 미분방정식, 공학수학, 또 수학적 모델링, 또 Mathematics for Big Data,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등을 직접 강의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습하면서 파이썬 언어 및 R 코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이버 실습실을 개발하여 이용하였습니다.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 쉽게 보실 수 있듯이 그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미적분학 1, 2의 경우에 랩과 또 텍스트북 그리고 실습실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용은 부피를 구하는 문제에서 이런 부피를 구하는 문제에서 이전에 손으로만 8파이라는 답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3D 프로팅을 통해서 그림을 구하고 적분 과정을 파이썬 코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코드를 이용해서 구한 답과 손으로 이중 적분해서 구한 답이 같은 것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관련된 유사한 더 복잡한 함수 또 도형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면서 구할 수 있도록 즉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데 비중을 두었고 또 선형대수학 실습실 및 프리 전자수학 교과서 영문과 한글로 소개된에서는 실습실과 전자 교재들을 활용해서 K-MOOC 선형대수학 강좌를 통해서 학생들이 단순히 작은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 역행렬 뭐 등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이즈가 큰 20차 50차 행렬도 대응하는 역행렬, 또 고유값, 고유벡터, 또 싱귤러 밸류, 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양을 갖추는 노력을 하였고 또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. 지난 3학기 동안 가르친 이산수학에서도 단순히 그 책에서 배운 로직과 알고리즘을 보고 이해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알고리즘을 실제 코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코딩을 고쳐가면서 다른 문제도 같은 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주었고 그리고 공학수학에서는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뿐만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등 또 복소수 등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실제 손으로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코드로 이용해서 풀 수 있게 함으로써 엔지니어들이 다루는 복잡한 함수들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. 특히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행렬분해 LU, QR, 또 Singularity Composition 같은 경우에 Singularity Composition
통행이 큰 손으로는 거의 구할 수 없는 사이즈가 조금만 커져도 오차만 돼도 구할 수 있는 걸 갖춰줬습니다.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Mathematics for Big Data라는 강좌를 개설했고 여기에는 동영상 강의들을 다 올려놨습니다. 실제 빅데이터를 그런 수학적 내용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코드와 함께 제공했고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. 그런 노력으로 3D Math Do It Yourself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것은 제1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 대전에서 한국 과학 창의대단 이사장을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때 인볼브 됐던 제자는 실제로 창업하여 지금 회사 대표로 부지런히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현재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가 스마트폰 관련 기업이라는 것과 수학, 즉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앞에 개발된 모든 도구들이 다 스마트폰에 작동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또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수학적 개념과 계산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.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코드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실습실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다루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. 오늘 발표는 그 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면서 수학교육과 AI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은 크게 네 챕터로 나눠져 있으며 행렬과 데이터 분석, 다변수 미적분학과 최적화, 또 확률통계와 빅데이터,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제 1챕터에서는 벡터부터 시작하여 벡터 에디션, 또 멀티플리케이션, 또 스칼라 컴비네이션 같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이 행렬 연산부터 시작해서 내적을 구하고 또 크기를 구하고 또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프로젝션을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손으로 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코드로 제공하여 같은 값이 코드를 이용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이것들이 데이터가 바뀌어질 때도 또 차원이 높아질 때도 다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. 또 싱귤라빌리티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 행렬이 조금만 커지면 거의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 싱귤라빌리티를 구하고 또 그것이 맞는 답인지 확인해보고 에러가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해보고 그것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면서 실제 다른 내용들이 있어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며 미적분학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배운 그런 미적분학의 지식이 예를 들어서 근사해를 구하는 그런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1차 도함수의 극값, 2차 도함수의 근, 도함수를 이퀄 0으로 놓고 근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, 이 근사해를 구하는 과정을, 실제, 눈으로 볼 수 있게끔, 시각화가 가능하도록 했고, 그리고 이터레이션의 수를, 바꿔가면서 점점,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경우에, 10단계만 되면 벌써 0.000 이하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적분학에서 배운 2차 함수들이 실제 어떻게 이런 2차 함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런 도형을 준다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STL 파일을 생성하여 이 STL 파일로 부터 STL 파일로부터 바로 3D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여기서 G코드를 만들어서 바로 3D 프린팅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여기서 이 파라메타를 바꿔주면 더 찌그러진 그런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고 이것들도 바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
또 3챕터 통계화 빅데이터에서는 통계 기초 지식을 가르쳐 주는 데서 또 개념을 가르쳐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률 변수 또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코드를 제공하여 바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서 실제 제 PC에서 데이터를 웹에서 웹 불러오고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리고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도표를 그리고 또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의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. 평균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하고 도표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마지막 챕터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소개하고 principal PC score를 구하는 과정을 이론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코드로 제공하여 이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데이터만 바꿔준다면 그러면 유사한 분석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. 그리고 뒤에 신경망에서는 MNIST 그 문자 인식 그 손글씨 문자 인식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 데이터를 제네레이트하고 그 데이터가를 그 이미지가 원래 어떤 글씨였든지 인식하도록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네 챕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지식을 갖춰준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소양을 갖춰준 걸 목표로 하였고 이것이 대학 수학 교육계에서 의미하는 과정은 사회가 필요한 인재들의 소양을 요구했을 때 대학이 특히 수학과가 그에 대응하여 적절한 강좌를 개설하고 실제로 그런 소양을 갖춰줘서 주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런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공시하고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여 그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이 입시에 반영된다면 자연스럽게 교고 교육이 그런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고 그것이 학생부 종합이건 수능을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학교 또 초등학교 교육이 그런 학생들을 준비시킬 것이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 위와 같은 대학 수학 교육을 받은 학생 또 교사들이 5년 10년간 꾸준히 산업체뿐만 아니라 중등 및 초등 교육 현장에 임용고사를 통하여 공급된다면 교사 재교육 과정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모든 중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의 시스템이 대학 교육 및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는 선순환 체제로 정동될 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수 및 학생들의 자신감과 공교육 현장의 생동력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관련된 내용은 코딩과 수학교육 이 웹주소에서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